You got the invitation, you got the right address. Good, Good morning. morning! This is your host, Kim oh, Gabo. This is Laura Kim. Oh. And welcome to Chincha Miguel. you hello, hello, wakey wakey. Mm, today is June 16th, Friday. Friday? Yeah. Yes, yes, yes. I'm angry. Why are you so angry? I'm upset. Why are you upset? Yeah. 그래서 noodles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Don't What? Kung Fu. Ah, yes. Kung Fu Panda is all. 네. Why are you, Why upset? you upset? So you eat when you're upset. 저희가 evening s p 에서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That's right. So angry 하고 upset 차이를 조금 배워보려고 하고요. Mm -hmm. 그리고 I had a chip on my shoulder. 에? 어깨 위에 감자칩이 있었다고? 뭔 말이야? 원어민들이 음, 진짜 누구나 어느 나이 때 어떤 분야 분냐, 모든 분야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네 맞아요. 나중에 원어민들 말고 뉘앙스에서 배워볼게요. Can't wait. 자, 어, 정확히 upset, mad, angry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알겠죠? Let's go to 김교포 and Laura's tip. 자, 일단은 어, mad는 화났다라는 뜻이잖아요. 음. 그리고 angry는 매우 화난 거고 그렇죠? 음. 그래서 upset부터 알아볼게요. mad하고 angry는 다 아시는 거니까 이 upset은 그 조금 예상과 달리 다 같이 따라올게요 예상과 달리. 예상과 달리. 음, 어떤 상황의 그 요소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기분이 조금 상해요. 알겠죠? 음. 그러면 동시에 조금, 조금, 화난 감정의 뉘앙스가 조금 깔려있어요. 네. 원어민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약간의 감정의 분노가 있지만은 그 실망이 조금 큰게좀 있고 음. 아니면은 뭐 문맥에 따라서 조금 슬픔? 조금 예,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좀 삐졌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어 그거는 또 mad를 좀 많이 쓰는 표현 있고 근데 어 mad는 화났다는 게좀 세잖아요. 그래서 upset이 조금 삐졌다 느낌이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입꼬리가 좀 아래로 처져 있고 눈썹이 조금 올라간 상태로 볼 수가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Sad 음, and then 눈썹이 you know upset 조금 삐진 느낌. 어 그리고 음 또한 대화를 피하거나 무표정한 채 고개를 돌린 사람을 한번 떠올려볼게요. 떠올려보세요. 나 이네요. Like, y you o know? o 음, 음. so, 봐요. 친구들이 나를 부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만난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뭐야? 아니, 너무 화나 이해요? 해 아니죠. 그냥 뭐요? 뭐야? 뭐야자 아까 전 말했죠. 실망. 예상과 달리 조금 슬픔. 음.

네, 미안해 뭐, 갑자기 만나게 된 거였어요. Oh, sorry, it was just a, you know, like spur of the moment thing. 이건 작년에 배운 표현인데요. 네. Spur of the moment thing. 어, 이런 좋은 표현들 계속 이렇게 일부러 붙이니까요. 어, 시간 되시는 분들은 동화출판사 전화를 해서 어, 컨택을 해서 예전 어, 우리 진비형 책도 어, 구매해서 구매, 어, 공부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mad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감정의 강도가 upset보다 강한 상태로 분노와 화를 나타내죠. Uh -huh. 무언가가 잘못되었거나 불공평한 상황, 거짓말 음. 등에 대한 분, 분노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화나, 화난 거죠. 음. 그래서 눈썹이 뭐 가로로 올라가고 <laughs> 입이 살짝 벌어져 있거나 음. 뭐꽉 물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이 단어도 삐졌다라는 뉘앙스로 쓰이는데 이때로는 이때는 좀그 진지한 것보다 어,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지만 거의 좀 장난스러운 말투로 좀 쓰는데요. 이거는 작년 10월 20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삐졌어? Are you mad? 야, 삐지지 마. Don't be mad. 제억양도 바뀌지죠. 어 장난스러운 말투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삐졌어? Are you upset도 하지만 빈도수로 따지면은 삐졌어 우리 한국말로 그 마음으로 쓰는 빈도수는 mad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야, don't be crazy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아, 네네 맞습니다. 네네. Are you mad? No, he's gone mad. 그냥 Are you crazy? 네, 다른 뉘앙스가 있죠. 어, 예문 볼게요. 그들은 범죄자들의 얼굴을 계속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어. 이게 나를 너무 화나게 해. 음, they keep blurring criminals' faces with mosaic effects. It makes me so mad. 네, 이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네. 네 최근에 너튜브에서 아예 신상 공개를 어, 해버렸습니다. 음. 네. g o 네, angry. angry 분노의 정도가 가장 강한 상태로 얼굴에 강한 분, 불만이나 분노가 드러납니다. 음. 얼굴이 이제 막 빨갛게 되죠. 눈썹은 화살 모양으로 올라가고 눈이 확장되면 눈빛이 날카로워져요. 화살 모양으로 이제는 네. 알겠죠? 네, 극도로 화가 났거나 분노를 겨우 참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해요. You know what I'm saying? 예, angry. 이게 그러니까 볼케이노잖아. 볼케이노. 네, 얼굴이 정말 빨개지죠. 음. 이모지 같은 거 보시면 얼굴이 빨간 그거 상상하시면 되겠고요. 네. Anyway, 나는 그녀가 저렇게 화난 거 처음 봤어. I've never seen her get mad like that. 가능해요. 강조. I've never never seen her get angry like that. 근데 음. 분노예요, 이거는 알겠죠? 오케이. Okay. 나도 그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흔들림이 없었는데. Me too. She's always very cool, calm and collected. 음. 침착하고 흔들림 없었는데, 이것도 옛날에 우리가 배운 적 있어요. Alright, let's move on to today's situation. Let's listen to the dialogue. He cancelled on me at the last minute. Whoa, you must be mad. Yeah. Well, actually, I'm not mad. Things happen. So, yeah, I'm just upset that he didn't tell me earlier. You have the patience of a saint. I would be angry. He cancelled on me at the last minute. Whoa! You must be mad. Yeah. Well, actually, I'm not mad. Things happen. So yeah, I'm just upset that he didn't tell me earlier. You have the patience of a saint. I would be angry. He canceled on me at the last minute. Hmm. You You must be mad. Yeah. Well. Actually, I'm not mad. 뭐 그렇게까지 뭐 화가 나진 않아. Things happen. 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So yeah, I'm just upset that he didn't tell me earlier. 그냥 좀더 일찍 말하지 않아서 실망스럽고 기분이 상한 것 뿐이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 감정을 풍부하게 다르게 표시를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Yes. Wow, you must be mad. 그러니까 뭐 mad보다는 그냥 좀 upset이야. 뭐 그렇게까지 화날 거는 아니지. 실망스럽고 음. 음. 그냥 기분이 상한 거에 내 감정을 표시 의사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Yeah. Yeah, you have the patience of a saint. 네, 넌참뭐 참, 천사 이런 느낌이죠. 네. 천사의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나 같으면 은 화났을 텐데. Yeah. I would를 써야 되겠죠 맞아요. 가정하는 것이니까요 I would be angry 나 같으면 은 If I, if were, I you. were you 저희가 생략, 배운 표현이죠 생략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어, 밑에 보시면 은 Cancel on someone at the last minute Things happen Have the patience of a saint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방송 시간을 이제 아낄 수가 있습니다 Let's move on to uh, Pattern 아 근데 그냥 설명도 아니죠 여러분 진짜 아 제가 그러니까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혹시 방송 듣고 계신데 책이 없으신 분들은 um, Things happen.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나 용납할 수 있는 사건.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음. So 89쪽을 한번 보시고요. Let's go to pattern and expression practice. Number one. 내가 친구를 오해한 상황이에요. 자, 자 알았어. 알았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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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기분이 좀 상했구나. You are upset. 오케이. Okay.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Let's talk about this. Okay. Okay. upset. upset. upset? I'm angry. 이거 진짜 <laughs> 많이 등장해요. 왜냐면 하 이거를 분석을 해 볼게요. 심리적으로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굳이 mad라는 단어 쓰고 싶지 않은 거야. 오케이, 음. okay, 알았어, 알았어. 너 조금 뭐 upset이지? 기분이 좀 상했지? 좀 기분이 좀 그러구나. 기분이 좀 그러다고? 괜히 만든 예문이 아니라 이거 미국에서 맨날 나와요. 그러니까, okay, okay, I understand you're upset. 고객님, I understand you're upset. 비즈니스 딜 하다가, okay, I I know you're upset. 그때 upset 이렇게, 진짜 맨날 미국 사람들이래요 맞아요. 속상이요? 속상? <laughs> 약간 어, 이런 느낌. 뭐, 네, 맞아요. <laughs> 그리고 upset을 또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냐면요. 아 뭐라 그럴까? 상대방들이 다 레이커스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 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이길 때, 언더더가 이길 때. 또 so 심판의 편파 판정 때문에 우리 팀이 또진 상황을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What an upset! What an upset by the Lakers! 레이커스의 충격적인 승리, 즉 예상치 못한 대단한 승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Wow, I'm so pissed right now. 와 진짜 열받는다. 아 너무 열받다. Yeah, I'm so angry right now 대신 I'm so pissed right now, I'm so pissed off right now라고 할 수가 있고요. Uh, number three. 여전 여자 친구가 다른 이성과 춤을 추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나는 별로 상관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화안날것 같아. You wouldn't get upset. Upset, upset. I would be mad. 너무 화나겠지. 갑자기 바뀌었어요. <laughs> What do you think? 무슨 춤이요? Salsa. Salsa.

<laughs> Alright, let's go to 앞서 표현을 현행에 영작해 보는 <laughs> 시간 n u m 두 음. 여러분들이 영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어, Grumpy도 나오고요, Mad도 나오는데요. 어, Please visit our website home.ebs.co.kr/rae 진짜 미국 영화 공식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반디 게시판에 2번을 영작해 주시면 글을 올려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요, EBS 오디오 악당 1개월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드릴게요. 네, 넘버 m 이때 제가 발리 갔을 때 여권을 잠옷까지 갔을 때. 어 비슷하게 만들어본 예물인데요. 익스파이어된 <laughs> 거를 가져갔어요 맞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돈 많이 날렸습니다. 맞아요, 다음 근데. 날에 갔어요. 맞습니다. 네. 하여튼 친구 때문에 비행을 놓칠 뻔했네요. 화났어? Are you mad? 아, 그래, 뭐 화났다야. 어떤 바보가 공항에 여권 안지고 오냐? 안 가지고 오냐? 어? Yeah, I'm mad. What kind of idiot doesn't bring a passport to the airport? 오, 너무 센데. 오. 얘 때문에 돈 날아가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0만 원. 거의 분노 주절 장애 같은데? 300만 원. 알았어요. 네. 네 다시 한번 해 볼까요? <laughs> 네. I, hey, Laura, are you mad? 300만 원. Yes, I'm mad. 500만 원. What kind of idiot doesn't bring a passport to the airport?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laughs> 그 표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 <laughs> <laughs> 어, 그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정신 차려. <laughs> Get yourself together. <laughs> 딱와닿죠 여러분. 네, 네. Number three. 왜 요즘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지 물어봤어요. Uh, 그녀는 화가 났고 그녀의 부모님이 자기를 믿지 않아서 기분이 무척 상했어요. Mm. She's i mad, She's and, mad and, and very upset that her parents don't believe in her. Mm. believe so, in her. so 같이 엮인 그 구조를 보세요. 덩어리를 보세요. Mm. She's i mad and 잘렸죠. And very upset that her parents don't believe in her. Mm. so 자기를 믿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실보다는 뭐예요? Believe in her. 네, 잘할 거라는 것을 신뢰를 안 주는 것입니다. 음. 너 잘할 거란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 대해서 조금 뭔가 기분이 상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속상하죠. 속상한 네. 겁니다. She is upset and mad. 라고 갔으면은 그거 대해서 화난 거를 표시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 이 전반적으로 mad 한다는 뜻이에요. She's mad. 전반적인 것을 먼저 얘기해줘요. Mm. She's mad and very upset that her parents don't believe in her. 어, 그 이해 가셨어요? 네. She's mad and upset that her parents don't believe in her.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Uh, so, let's go to bonus anonymous native expressions. Uh, 격분한, 몹시 화가 난. Furious. y yeah, so angry의 또 다른 느낌이고요. 네. 격노, uh, 뭐 강분, like rage. rage. 폭력적이에요. 네, 맞아요. 좀. 어 그리고 예, 아까 전에 언급했죠. Mad는 정신이 이상한 상태고요. He's gone mad 이렇게도 <laughs> 얘기할 수가 있고요. 어 근데 mad를 또 슬랭으로 어 mad crazy, mad hungry. 뉴욕에서는 또 이거 very로 슬랭을 쓰는데요. Yes. 그렇기 때문에 많은 존경을 표현할 때 어, mad respect, mad mad respect 이렇게도 많이 써, 사용을 합니다. Yes. 아, 어, 그리고 그거 말고도 더 많은 표현들이 91쪽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chip on one shoulder를 알아보러 알아보겠습니다. 원어민들만 알고 있는 뉘앙스. chip on one shoulder. 음. 첫 번째 뉘앙스로는요. 자격지심이나 음. 열등감을 품고 <laughs> 구부자라는 <laughs> 의미가 있어요. <laughs> 네, 아무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보여주고 <laughs>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해요. 그리고 두 번째 뉘앙스로는 본인의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기회나 권리를 얻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라는 욕구가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서 그 열등감과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매우 좀 이렇게 어, 안 좋게 표현을 해요 음. 열등감 있어요 음. 자격지심 있어요 막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걸로 부정적으로도 쓸 수가 있지만 대부분 요거를 동기부여 관련되게 쓰는 교양이 훨씬 더 많아요 음. 그래서 항상 거칠게 경기를 하는 프로 선수와 인터뷰하는 상황입니다. 경기했을 때왜 이렇게 화가 나 있으세요? Why are you so angry when you play? 아니 뭐 항상 무엇을 보여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뛰어야 해야 되잖아요. You gotta play with a chip on your shoulder. 특히 이 업계에서는요. Especially in this, in this industry. 그래서 음. so 항상 보여줘야 하는 마음이 이거예요. You gotta play with a chip on your shoulder. 슈퍼스타는 이 표현을 마이클 조렌 그쪽 그 급은 좀 너무 높아요. 이, 이 표현 쓰기에는. 음. 하지만 그 밑에 다 그냥 average people right? average people so I you always have something to prove I have a chip on my shoulder all the time I gotta show what I've yeah, got yeah exactly <laughs> 회사에서 진급 기회가 생겨 도전하려고 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진급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laughs> 그러면 she, she was never given anything <laughs> 그녀에겐 살면서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았고 뭐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열등감이 많다 she has a chip on her shoulder 그리고 그 열등감으로 and with that chip on her shoulder, ooh, she's determined to do anything and prove everybody wrong. 그 열등감으로 어떤 일이든 해서 모두가 틀렸다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so 자신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에 대해 이야기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상황인데요. 처음에는 아무도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열등감에 빠졌지. Nobody gave me a chance at first, so I definitely had a chip on my shoulder. 하지만 나는 열심히 일했고 꾸준히 집중했고 모두에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어. But I worked hard, stayed focused, and proved everyone wrong. Now I'm doing well in in this industry and I've earned the respect I deserve. 나는 이제 이 업계에서 잘하고 있고 내가 받아야 할 인정을 받고 있어. 네, 그래서 뭐제 제 생각에는 박지성 선수 음. 뭐 처음에 그 아막 너무 작다. 뭐 스펙이 안 된다. He had a chip on his shoulder. Oh yeah. Oh yeah. 데 he had something to prove. a n 엔 포르투갈 경기에서 빵한골 넣어 버렸죠.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chip on your shoulder angry upset 매이를 배워 봤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쓰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하습니다 We'll see you tomorrow o n the weekly review. Pepperoni pizza. Give me give me give me some time to think. I'm in the bath. At me, facing the mirror is all I need. Wait until the reaper takes my life. Never gonna get me out of life. I will live a thousand million lives. My patience is, is there